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세션 타임스. 네. 재밌는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저희 얼마 전에 아주 히트 콘텐츠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이 다들 멘탈이 나갔던 그 이제 싱글 코일 픽업이랑 스플릿이랑 비교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험버커를 스플릿을 해도 험버커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무거울 것이다. 맞아. 라는 싱글의 느낌을 제대로 못 내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쪼개보니까 오히려 기본 싱글보다 더 라이트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 밑에 이제 이런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와, 싱싱싱에 대한 미련 사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아, 우리가 리뷰를 되게 오래 하면서도 의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히 뭔가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획이 저희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저희가 저번 리뷰 때도 중간에 나오지만 험버커가 쪼개져서 싱글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소유해보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다 아니 그랬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왜 그런 오류가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팬더를 구매할 때는 말 그대로 싱싱엄 기타를 많이 구매하는 빈도가 적었었고 그 보통 다 싱싱싱을 구매하고 팬더 브랜드의 그 진짜 헤드를 산다라는 느낌 그 전통성을 가져간다는 데 좀 집중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런 거 써보지 않았느냐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써봤고 그쵸.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아마 요런 기타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좀 진해서 요런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PRS 기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원래 험버커 사운드를 저기 내는 기타들 그런 기타들 보면은 이제 싱글로 이제 전환하는 그 조합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깁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싱글 소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팬더의 그 본질적인 싱글 소리가 나왔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섞이고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앤더슨 썼을 때 있었거든요. 있었다고. 뭐 써? 있었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쉐터 있고 또 뭐 있을까? 타일러 네. 있죠. 근데 그때도 그러면 저 지금 다 정말 되게 궁금한 게 저를 떠나버린 지금 이 많은 기타들이요. 이 범용 기타들이 진짜 그럼 안 났나? 아니 내가 그때도 감각적으로 아 이거는 아니네라고 그냥 뭐, 생각해버리고 만 거 아닌가? 만 건가? 근데 걔 중에서 그건 있는 거죠. 제가 썼던 써는 태생의 험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험엄으로 나왔던 기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스플릿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 이거 싱글 느낌은 안 난다. 이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었는데 바디도 마호가니였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인가? 좀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팬더가 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팬더가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약간 기억을 더듬어가는 약간 추측인데 그래서 팬더는 스플릿도 잘하더라. 그래서 뭐 지금 은총 씨가 얘기한 것들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사실 다른 것들도 실제로 싱글과 비교를 해봤을 때 괜찮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시각이 우리의 청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험버커를 쪼개봐야 이 험버커의 성향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굳게 믿으면서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사실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도시전설 같은 걸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인데 출처 없는 얘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안 믿거든요 잘. 근데 이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내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이 과정이 내가 아무리 경계해도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진짜 엄청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이나 뭔가 우리가
을에 그렇다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엄청 많이 맞아요. 하게 된 이번에 비교 네. 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비슷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아메리칸 울트라 중에 싱싱싱 있고 싱싱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메리칸 울트라의 싱싱싱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었죠. S1 스위치를 통해서 넥 픽업을 더 할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싱글 이제 우리가 범용을 사기 위해서 험싱싱을 산 다음에 이걸 싱글로 전환했을 때 싱싱싱의 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험버커가 달린 걸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싱싱싱을 살 때 험버커 나는 험싱싱은 정말 사기가 싫었어. 그래서 싱싱싱을 샀는데 여기 S1 스위치가 넥 픽업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브릿지에다가 이제 싱글로 놓고 치다가 S1을 눌렀을 때 얘가 도와주잖아. 근데 이 도와주는 게 험버커적인 성향이 가게끔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싱글인데 톤만 달라지는 건지 특히 세 개를 다 켰을 때는 사운드가 되게 두터워지면서 약간 험버커를 대체해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얘가 실제로 두터워지는 건지 아니면 톤이 싱글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두께감에서 그냥 톤의 느낌만 변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오늘 보자라는 거죠. 그 실제로 그 텔레캐스터가 픽업이 두 개인데 센터에 좀 둘 다 커지잖아요. 네. 근데 험버커 소리는 안 난다는 아니잖아요. 말이죠. 그쵸. 그냥 다른 톤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거예요. 여기서 S1 스위치가 넥 픽업을 추가해준다고 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험버커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거가 오늘의 이제 관전 맞아요.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출전 선수 1번은 펜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모델이고 S1 네. 스위치가 달린 모델이에요. 맞아요. 지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싱싱싱으로 돼 있고 스펙은 거의 저희가 일부러 맞춰 놨습니다. 엘더에 지금 얘는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이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싱싱 험 모델도 저희가 똑같이 맞췄어요. 엘더바디에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 얘 지금 뭐 메이플로 나와 있긴 한데 저희는 지금 둘 다 로즈우드가 그죠? 있는 색상 모델로 골라왔습니다. 이게 그 지금 메인 걸린 거를 지금 메이플로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메이플 모델도 나오니까. 그리고 보면 미들에는 이제 울트라 노이즐리스 네 개도 같은 거 사용되어 있고요. 브릿지에 울트라 더블탭 험버커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전부 다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핫스트랩이랑 이 빈티지 스트랩이랑의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핫과 빈티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넥 픽업을 더했을 때 험버커적인 역할을 하는 그쵸.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소리 성향의 문제가 아니죠. 기능적인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픽업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볼륨 노브의 S1 스위치가 더블탭 기술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네? 험버커를 완벽한 싱글 코일 픽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1 스위치가 그 두 가지 기타에서 각각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를 싱글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싱싱싱에서는 넥을 추가해주는 거.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사는 게 더 효율적인가. 자 1번은 365만 9천원. 네. 2번은 3739,000원.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여기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S1 스위치를 통해서 나는 험싱싱을 사지만 싱싱싱의 매력을 가져가겠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S1 스위치를 들어가게 하면서 나는 싱싱싱을 사지만 은근히 험의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같이 사는 거란 그죠?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검증이 됐어요. 험버커를 스플릿했을 경우 싱글보다 더 싱글 같은 사운드가 맞아요. 나온다라는 거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오늘 만약에 이 넥 픽업을 더하거나 아니면 세 개를 동시에 구동을 시켰을 때 약간 두툼해지면서 험버커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는 뭘 사야 될지 진짜 모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그런 역할이 아니다 라고 하면 험버커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험버커가 있는 기타를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맞아요. 거죠. 이걸 만약에, 가지고 험버커를 대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싱싱싱 S1 스위치가 빛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은 S1 스위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울트라를 봤는데 되네. 그러면 나 내 기타 S1 스위치만 이거 개조해서 달아서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더 맞는 건지 싱싱싱을 사서 S1 스위치로 험버커를 만드는 게 나은 건지 험싱싱을 사서 S1 스위치로 싱싱싱을 만드는 게 나은 거지 출발점이 다르지 목적은 맞아요. 똑같잖아요. 두 개 다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비교 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S1 스위치가 그 정도 역할이면 팬더쟁이들은 씽씽씽 사서 그지.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그리고 뭐 형이 늘 경계하는 그 도시전설적인 아니 혹은 우리의 그 선입견 그 생각에 굳어버린 것들을 이게 깨줄 수 있는 또 역할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씽씽씽을 난 무조건 바랬는데 그럴 때 험버커 소리 필요한데 이랬던 분들도 돼? 그럼 당연히 그럼 씽씽씽이지. 왜냐하면 딱 봤을 때 험씽씽은 약간 근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우리도 그런 말 하고 싶지 그렇죠. 않지만 근데 씽씽씽에 이제 또 마지막 브릿지는 또 이렇게 틸트 돼 있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텐더다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둘 다 똑같은 느낌으로 완벽하게 대체제가 된다면 저도 씽씽씽 사서 그래. 은근히 전환하는 걸 하지 않을까? 그래 이 근본을 무시할 수 그러니까 없다. 이 근본론이 참 위험한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높은 확률로 S1 스위치 싱글은 험버커 대체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비슷한 예상인데 뭐 이것도 섣불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험싱싱을 사는 게 근본의 디자인을 제외하자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긴 한데 오늘 한번 그거를 저희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게 그 S1 스위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싱싱싱에서 나온 표거든요. 네. 지금 1단에서부터 5단까지 갔을 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브릿지 싱 그리고 하프톤, 미들, 하프톤, 넥인데 여기에 S1 스위치를 구동을 하게 되면은 브릿지에 넥이 붙죠. 그 다음 이 하프톤에 넥이 붙으니까 여기서 3개가 다 구동되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들에서도 넥이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차피 넥이 구동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4단과 5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여러분들이 픽업 세팅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8개도 아니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얘랑 얘랑 같냐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기본적인 싱싱싱 상태에서의 하프톤인 건데 그죠. 얘는 미들 상태로 해놓고 넥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랑 얘랑 만약에 두 개가 톤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험버커로서의 역할을 아예 못한다라는 결론이 맞아요. 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랑 만약에 톤이 다르다 그리고 얘가 두툼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톤과 이 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가게 될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얘랑 얘랑 같냐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재미있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딱히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전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탐구해가는 자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한번 바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완벽한 뭐 저기 비교 구조도 지금 사실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1대1로 대응하는 톤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하려면은 지금 엘더바디에 로즈되어 있는 아예 험버커 험험 기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싱싱엄도 결국에는 앞에가 이제 프론트 쪽이 싱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험버커 느낌 나느냐 이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1 비교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톤을 이렇게 구성해 볼게요. 저는 요거 일단 1번 톤은 이거 S1 스위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4단 그리고 S1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의 3단 일단 이거 두 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1단 그리고 S1 스위치를 넣은 1단 오케이 오케이 한 요 정도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녹음 진행해볼까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지령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령 한번 주세요 지령을 해주셔야 제가 기억을 할 것 같고 이것도 마킹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그러려면 자 일단 클린이고요 자 클린인데 일단 우리가 녹음을 진행하기 전에 두 개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이 S1 스위치가 안 눌려있는 그냥 4단 네 자 그럼 S1 스위치를 누른 3단 똑같은데? 똑같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이랑 저는 뭔가 약간 그 붙는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그림이 똑같으면 그냥 같은 거네 그럼 톤이 8개가 아니고 7개인 거네 잠깐만 그러면 3개 키는 거가 2단인 거죠 지금? 3개 키는 게 이제 2단이죠 네 2단에서 S1 스위치 2단 한번 해볼게요 눌렀거든요 자 여기서 S1 스위치 꺼볼게요 네
아, 요건 좀 다르네. 에스온수 이건 애초에 다르죠. 왜냐면 끄면은 이제 이 2단 해프톤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눌러봐. 누른 건데. 아, 세 개가 다 켜졌어요. 전혀 험버커가 되지 않아요. 어, 그리고 껐어요. 에? 그러니까 끄니까 프론트 쪽에 날아가니까 밑에 그 탱글한 소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됐죠? 키잖아요. 어, 어, 그러네. 다크해지면서 올라오잖아. 아, 여러분 이거는 뭐 녹음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만 험버커가 안 되네요. 험버커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네. 지금 아직까지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요거 남아 있거든요. 네. S1 스위치 는 일단 이건 이따가 저희가 험버커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우선은 S1 스위치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의 2단. 2단. 어,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걸로 판명이 났으니까 어, 2단 S1 스위치를 넣지 않은 거 하나, 넣은 거 하나. 이렇게 가 볼게요. 녹음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다른 트랙으로 거기서 S1 스위치만 넣어볼게요. 세 개가 다 들어간 톤입니다. 네. 일단 험싱싱에서는 못 쓰는 톤. 없는 톤이죠. 3싱톤이고 이게 이제 S1. 네. S1 들어간 S1 2단. S1 들어간 2단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톤 매력이 있어. 사운드가 엄청 좋은데? 뭐 확연히 다르고 좋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S1은 험버커를 만드는 만에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세 개가 다 들어간 싱글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 울트라에서 S 싱싱싱 S1의 기준은 그 우리가 그 팝에서 좋아하는 스웰 톤을 더 극단적으로 맞아요. 잘 만들어라. 이쁜 클린 톤을 네가 좋아했던 그 70~80년대 그 LA 사운드, 내시빌 사운드라고도 불리는 뭐 우리가 막 마이클 탐슨이나 마이클 란도한테 들었던 그쵸. 그 클린 톤 뭐 이든 아니면 혹은 리듬 기타든 깔끔하고 옷구슬 걸러가는 그 클린 톤을 최대한 많이 뽑아봐라는 게 이 기타의 컨셉이네요. 맞아요. 2단도 좋고 4단도 좋은데 2단과 4단의 장점을 합친 또 하나의 스웰 톤을 주는 거.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단의 이 픽업 3개 다 켜진 이 소리가 요 소리보다도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타면서 이제 요렇게 바로바로 그냥 기본톤 모니터 할 때는 이거 되게 매력있다고 넘어가는데 레코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매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이 룸이 울리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드립니다만 헤드폰을 끼지 않고서여서는 이 앰프를 여기서 직방으로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그 모니터가 되게 좀 제한적인 건 있어요. 어떤 때는 때때로는 너무 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쏘기도 하고 뭐 볼륨이 너무 커서 되게 디테일한 걸 체크하지 못하는데 이 녹음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이 싱싱싱은 진짜 이거 톤 하나 때문에라도 이 옵션을 살 만큼 너무 매력적인 톤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러면 울트라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험버커를 이걸로 대체하겠다가 아니고 싱글을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거야. 네, 싱글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러네, 이 느낌이. 우리가 접근을 또 그러니까 역시 선입견이 맞아. 이미지가 무서운 거라니까. 맞아, 맞아. 픽업을 막 합치면 뭐가 대체가 될 줄 알았지.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네, 근데 안 지금은 돼요. 사실 클린톤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크런치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단인데 지금 이 톤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1단인데 들어간 톤. 아, 1단의 S1. 네.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더 두터워질 것인가? 그럼 요거는 드라이브로 해봐야겠죠. 네, 드라이브로 해볼게요. 드라이브로 해서 걍 1단과 1단의 넥 추가한 톤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더 괜찮은 걸로 녹음할게요. 아, 일단 들어봅시다. 그럼 드라이브로 1단이고. 해서 돌려들어볼게요. 자, 그냥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넥을 추가해볼까요? 어? 그거다네. 그 텔레적인 사운드. 근데 약간 무게감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 아닌가? 자, 그러면 드라이브가 아닌 클린으로 모니터해볼게요. 혹시 두꺼워지는 네.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나? 빼고 그냥 일단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예뻐져. 내가 텔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뻐져. 여러분 이제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뭐냐면 이거는 험버커가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를 가장 편하게 쓰는 기타리스트인데 텔레캐스터 사운드까지 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험버커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텔레를 추가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다섯 가지 톤에 더 매력적인 특수톤 두 개 얘랑 얘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의미가 있다. 아니 이거 봐요. 지금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와,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거 봐봐요. 물론 우리가 스트라토캐스터에서 4단 리듬 기타 많이 치잖아요. 치는데 누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지. 이 소리랑 이거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게 이거 세 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거 이거랑 그러니까 종 와우 이게 대박이다. 종류별로 골라 쓰시라는 거야. 야, 이 삼싱이 대박이네. 삼싱이 삼싱이 대박이야. 오늘 삼싱의 재발견. 아니 그렇다. 이게 뭐 종류별로 사실 녹음 다 해서 들려드려야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진행이 솔직히 안 되네. 지금 해보니까 비교를 하는 게 그냥 각각의 매력 포인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은 일단 드라이브를 녹음을 하는데 드라이브 녹음은 그냥 1단으로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할게요. 의미가 일단. 없어요. 네. 우리가 매력을 알았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 오케이. 갈게요. 바로 더블링. 네. 여기서 이거 누르고 이게 세 개 다 켠 거? 응, 세 개 다 켠 거. 세 개 다 켠 걸로 솔로? 아니 아니야.
백킹을 하나 더 칠 건데 어. 푸는 거. 아 좋아요.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좋아요. 네. 골똘골똘골똘한 소리가 나면서 골똘골똘. 자, 그러면 마지막 솔로톤은 뭘로 할까요? 마지막 솔로톤은 1단의 S1 스위치. 1단의 S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넥과 브릿지가 들어간 거죠. 가장 험버커 같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 사운드. 더더욱 싱글 같아. 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싱글의 향연인데 진짜 그냥? 싱글의 향연이야. 싱글 파티. 싱글 파티야 진짜. 싱글 파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싱파야. 싱파야. 굉장한 싱파네 이거는. 이거 야, 진짜 싱글의 향연이다. 진짜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S1 스위치가 험버커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더더욱 극단적인 싱글 파티가 될 거라고는 또 몰랐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은 야. 전혀 헛다리. 그렇죠. 두껍게 해주는 기능 따윈 아예 없다. 없다. 아, 이쁘다. 그냥 너무 예쁜 아주 매력적인 싱글톤 두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네, 들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싱글 파티다. 그죠. 아 그리고 굉장하네요. 이제 저는 사실 요 생각이 들어요. 그 싱글 픽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지만 우리가 기타 하나로 활용하기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그쵸?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이 한정돼 있는 음악가 혹은 기타리스트들한테는 뭐 섣불리 좀 덤벼들기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진짜 나 싱글의 극대화, 나 텔레캐스터
그런 사운드도 필요한데 안 살 건데 이걸로 뭐 라이브도 못 돼 이게 다 쓰겠다. 그러면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험싱싱 있더라도 이 기타는 사도 되는 기타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예 구현이 안 되는 사운드를 내버리니까. 맞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돈을 번다라는 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타를 두 대를 사는 느낌이 있어서 싱글 기타 두 대가 된다. 그래서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를 내가 둘 다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 좋고 그리고 라이브 때 순간적인 그 가변성도 되게 컨트롤하기가 쉬우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좋네요. 그때 저희가 사실 기타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확실히 세션의 느낌으로 치시려면은 레코딩 전용 기타로는 울트라보다 아프로가 더 낫습니다. 아프로가 더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울트라 오늘 친 이 울트라 S1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싱글의 매력을 뽑아내는 기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아프로 싱싱험을 험싱싱을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싱글에 대한 매력을 확고하게 더 확장을 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타겟팅이 좀 이렇게 좁아지지만 맞아요. 그쪽에 있어서 만큼은 더 훨씬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진짜 잘 하시고 가셔야 되고 이 싱글에서 S1 스위치로 넥 픽업을 더해준다라는 게 두툼하게 하는 험버커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전혀 상관없죠. 오늘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싱글의 영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두꺼워질 줄 알았지. 조금이라도. 아예 안 그러네. 아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했던 것처럼 이게 확실히 그 기타의 톤적인 확장성에 의한 거지. 그 예를 들면 합쳐져서 뭐가 어쨌든 더해진다라는 건 역시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때도 저희가 이제 울트라는 역시 뭐 개인도 그렇게 많이 먹는 타입도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이 사운드들이 되게 유리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역시나 레코딩 때도 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개인의 예지간이 안 먹어요. 네. 오히려 레코딩 해보니까 더 선명해졌어. 이 얘가 얼마나 깨끗한 애라는 건지. 그래서 클린 톤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기타만큼 지금 이렇게 깨끗한 소리 내는 보명 쪽 물론 싱싱싱해서 완전 보명을 할 수는 없지만 팬더에서 낸 현대적인 기타에 뭐 다른 회사 브랜드도 그렇고 이것만큼 깨끗하게 낼 수 있는 기타가 있겠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이게인의 드라이브 사운드하고 솔로를 치고 싶으시면 이거 말고 다른 기타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부족합니다. 확실히 네네. 부족해요. 그쪽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비슷한 구성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판명이 났었던 험싱싱으로 같은 곡을 연주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쵸? 가도록 이거는 그렇게 가야겠네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 같은 곡을 한 대의 기타로 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가.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울트라 험싱싱으로 돌아와서 같은 곡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